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체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즉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출석을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았지만 하루를 더 연기해달라 이렇게 해서 오늘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근데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갔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파악한 검찰이 이 유동규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응급실에서 체포했는데 체포된 그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건설사 출신 이 유 씨는 그동안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다가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가 나올 때 그때 지지해서 그때부터 이재명과 가까워졌고 이재명은 그를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성남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등 발탁을 해서 아주 핵심 자리를 줬다 하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 이 유 씨는 지난 2009년 분당의 모 아파트 이 리모델링 추진위 조합장을 맡았는데 2010년에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당선자자 인수위의 도시건설분과 관사를 지낸 다음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리를 역임을 했습니다. 자,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 공모 업무를 담당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자, 이게 지금 다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와 그리고 민간업자 그러니까 성남시와 화천대유, 천화동인 여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민과 간이 있으면 민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여기는 김만배 기자,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였고 성남시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는 유동규가 나왔어. 그래서 이 두 척이 만들었던 이 회사가 성남의 뜰이다. 그게 이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지분을 갖고 거기에 나머지 투자자들이 지분을 사들은 겁니다. 거기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이 김만배 기자가 전체의 7%의 지분을 갖고 그래서 7% 지분을 가지고 지금 68%나 되는 수익을 가져갔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특혜 논란에다가 단 3억 원을 투자해서 3천억 원을 배당을 가져갔다는 것도 문제고 또 이 아파트 또 택지를 분양하면서 4천억 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업체를 선택하는 과정, 뭐 선정하는 과정, 또 이 수익 배분을 짜는 과정에 지금 김만배 측 일당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유동규에게 돈을 금품을 많이 갖다 줬다 하는 게 지금 영학 회계사 이 천화동인 실소유주 5호를 갖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그의 진술서에서 잘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영학 회계사도 본인이 천화동인 이 5호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600억 정도, 644억 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전체 이 보니까 지금 김만배, 유동규, 그리고 남욱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설계를 이상하게 하고 특히나 유동규에게 금품을 달라고 하고 유동규가 또 그래서 직접 줬다 하는 그런 정황을 지금 파악한 것도 바로 정영학 회계사가 그 내용을 제보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와 김만배의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하고 그래서 파일을 19개 갖고 있다. 그걸 제출한 겁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보고
관찰한 것, 이것들을 쭉 진술을 했는데 A4 용지에 한 10장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건폼 수수 또는 이 설계도, 설계를 할 때, 이 사업을 설계할 때에 일방적으로 민을 밀어줬던 부분들, 뭐,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적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이 증거를 기본적으로 정영학 회계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자기 주변에도 카피를 해갖고 주면서, 만약에 본인이 자신이 이상 뭐 신변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될 경우에는 이걸 다른 데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영학 회계사도 이걸 보면 뭔가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수사를 할 주체가 검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 제출을 하고, 자, 내가 보니까 완전히 내 혼자서 이 덤터기를 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진술수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는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정영학 회계사가 배신을 했다. 배신을 했다. 그 배신을 하게 된 배경이 뭔가로 보니까 본인들이 받은 천하 동인 배당금은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1000배 정도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배당금 따라서 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이 여기서 투자를 했던 것 중에 이 택지를,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 수익금이 한 4천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4천억 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 여기에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다투고 알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 알력 다툼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뭔가 이 증거를 채집해 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녹음도 하고 전화 파일 가지고 녹취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결정적인 증거다 봤는데, 자, 이런 증거를 제출받은 검찰이 전격적으로 어제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뭐 집에서는 크게 발견한 건 없고 휴대전화를 창문을 던져버렸다 했는데 검찰에 내려가 보니까 없어서 누가 주워간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유동규가 어제 본인이 뭐 수리채에서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했고, 뭐 그럴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유동규가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측근이라는 점. 그래서 이게 이런 사업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 또는 후원이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게 유동규가 체포됨에 따라서 가장 지금 쪼려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자기의 핵심 측근인데 원래 이 사업은 본인이 설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14일인가 기자들과 만나서 그 사업은 대장동 개발은 내가 설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게이트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 게이트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나의 취적이다 이렇게 자랑하다가 이제 비리가 막 터지고 나오니까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그건 국민의힘의 게이트다 이렇게 또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동규에 대한 이 체포 설이 나오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뭔가 잠잠해 있는 상황입니다. 잠잠해 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비상 상황을 이라고 알고 여기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도 유동규가 뭔가 그 시간을 달라 하는 시점에서 누군가와 이 뭔가 대책을 세우고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 검찰이 수사를 늦게 착수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이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증거가 인멸됐거나 또는 남욱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이미 부인과 함께 저 미국으로 가고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사 자체도 의혹이 많이 생기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여와 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지시가 얼마나 먹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냥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가운데에는 상당수 정권 편향적인 인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송초로의 사위가 이게 수사팀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수사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바로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인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지휘하는 차장검사는 바로 김태훈이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하자 그랬는데 어제 김오수의 지시에다가 또 전격적으로 지금 유동규를 체포한 상황이어서 유동규의 진술만 나오면, 그래서 이
정영학의 이미 진술이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그 다음에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됐고 누구에게 로비를 했고 얼마나 전달했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입니다. 워낙 많은 시간을 유동규에게 주어버렸다. 빨리 체포하고 증거를 포착하고 출국금지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좀 시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유동규가 체포됨에 따라서 이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아주 긴장하면서 멘붕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